참 이게 그 우리가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그 유명을 달리는 중대재해가 나면 절대 안 되는 거 슬픈 일이다. 근데 그거보다 더 슬픈 일은 그걸 알고도 아무 변화도 없고 대책도 세우지 않는 그런 거라고 썼습니다만은 뭐제 얘기도 아니고 다른 유명한 분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런 경우가 참 너무 많아서 안타깝습니다. 우리가 그 얼마 전에도 그 세월호의 징비록을 쓰신 작가분을 잠깐 만났는데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90년대 위도에 가던 배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입사원 시절이었는데 그때도 200몇 명인가 300몇 명이 위도 가던 배가 빠져서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얻지 못하고 세월호를 겪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의 구성원 모두가 별로 위도에서 배가 빠졌을 때 심각하게 느끼지 않고 아, 그때는 원인이 그거였어요. 사람 많이 탔다고. 그럼 다음부터 사람 많이 안 타게 철저하게 검사하고. 그리고 또 지나서 한 20년이 지나서 그런 일이 나타났고 그러면 저도 직접 겪었어요. 제가 그 다섯 분이 유명을 달리는 사고를 겪고 그렇게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했는데 어느 정도 마무리 됐을 때에 바로 제한 3미터 넘어의 근무하던 부사하고 얘기를 하는데 제 상황을 그렇게 2년 동안 날려쳤는데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거 아니니까 관심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취해진 조치에 대해서 물론 그전에는 어떤 시스템을 안 하고 있는데 다 하고 있는데 정말 그것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나. 그래서 그런 교육들, 그 다음에 어떤 거기에 관계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계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어떤 그거에서 뭐 필요한 시뮬레이션도 보여주고 그런 교육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번에 화성 사고 나서 그 화성시 전체에 있는 그 2차 전지 회사들의 뭐 감사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그냥 저는 제 아닙니다. 화성시에만 맡기고 그다음에 화성 거기 관할 고용노동부 공단에만 맡기지 말고 그쪽에 전문가들을 우선 다 투입해서 뭐 경상도든 제주도든 그쪽 전문가 여기부터 딱 하고 뭐 그런 체계를 잡아서 했으면 좋겠어요. 모르는 사람이 가서 저는 전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저 들어가서 거기 조사하고 컨설팅 하라 그러면 공부부터 해야겠죠. 제대로 하려면. 그럼 세월이 가죠. 아니면 남하는 거 보고 괜찮습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할때 이런 겁니다. 질식사고를 겪었는데 그러면 질식사고가 겪고 제가 책을 쓰게 된 동기도 제가 질식사고가 난 공장의 부서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거와 비슷한 데가 제가 다니면서 여러 군데 있는데, 뭐, 최근에도 사고가 비슷하게 난 적도 같은 질식사고인데, 이제 장소는 틀립니다만은. 그러면 거기에 관계된 사람들 모아놓고, 제 얘기를 좀 들어보든지, 뭐, 교회 같은 데나, 그런 데서 뭐, 이렇게 간증 듣는데, 아무도 부르는 사람 없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거죠. 우리가 남의 일이에요. 예전에 강 건너 불도 하고, 안전사고가 그렇습니다. 안전사고 나면, 그 안전사고, 그 사람 이제 특히 중대재해, 뭐 중상해재해, 후유증이 남는, 그 가족과 그 당한 분한테는 인생 전부입니다. 사업주분한테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시죠. 전체 직원이 3만 명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중대재해를 당했어. 그 어머니가 그 대표가 왔어. 한 말이 사장님께는 우리 아이가 3만 분의 1이죠. 저는 제 아들 1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산재가 그런 겁니다. 그 사람한테는 모든 것이고 인생의 전부고 그 가족한테는 전부인데 사업주나 그 다른 사람한테는 보면 아, 뭐 재수가 없었어. 저쪽에 위험했었어. 이 정도로 끝나요. 저도 실제로 뭐 안전사고를 당해서 이제 일을 해놓습니다만은 한세번 정도 바꿔 꼈는데 무엇을 먹을 때 누가 말할 때이 일을 보고 평생 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돌아가신 분들 정말 안타깝고요.
뭐 다시는 그럴 수 없다는 그 형식적인 말보다는 정말 최소한의 관심을 가져서 줄여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 2월 말부터 이제 50인 이하 사업장도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이 됐는데 그때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50인 이하도 적용하는 것을 2년 유예하자라는 논리가 이제 뭐 그 예산상의 문제, 전문가의 문제, 뭐 그 다음에 그걸 하게 되면 사업이 경제성장이 어렵다 그런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거가 중대재해처벌법을 했는데도 뭐 사고가 줄지 않았다. 아니 우리나라의 다른 법들은 뭐 하게 되면 효과가 금방 나타나나요? 더군다나 이제 안전의 문제는 특히 그렇습니다. 이게 생산이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게 돼서 어느 단계에 이르면 효과가 금방 나타나는데 안전은 효과가 금방 나타나지 않고요. 영국이나 일본, 독일 같은 경우에도 어떤 법 체계를 갖추고 나서 그다음에 5년, 10년 지나서부터 효과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우리 만들어주니 물론 이제 이런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어떤 그냥 단순 처벌만을 위한 법이 아니냐. 그러면 처벌만을 위한 법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사업주들에게 안전에 대해 좀 관심을 가져라. 네? 그런 의미에서 만들어졌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떤 그걸 법리적인 해석이라든가 그런 건 제가 이제 법의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으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나서 대기업이 2년 정도, 2년 반 정도 지났죠, 이제. 그 다음에 50인 이하 사업장을 2월달부터 했으니까 이제 한 반년 정도 다가오고요. 대기업은 뭐 이제 안전 조직을 새롭게 하고, 안전 쪽에 사람을 많이 채용하고, 그 다음에 이를테면 자기 회사 내에 들어오는 외부의 작업자들까지 보건 상태, 뭐 음주 측정, 혈압 측정, 뭐 당 측정, 그 다음에 여름에 더울 때의 휴게실 관리 이런 것들이 대기업은 정말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되는데 50인 이하 사업장 그런 걸 하려면 좀 더 어떤 정부의 지원이라든가 그런 것들 받아야 되고 실제로 어떤 바우처, 안전 바우처라든가 이런 것들을 관청에 알아보면 요새는 이제 우리나라 관청들이 굉장히 많이 친절해져서 모르면 고용노동부에 전화해서 나 이런 거 하려고 하는데 물어보면 다 가르쳐 줍니다. 고용노동부 직원들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관청이 좀 무섭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새는 공무원들이 그냥 아는 것들도 많으시고 많이 도와주고 또 정부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도와주는 제도적인 거나 자금적인 운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잘 활용하셔서 줄이면 될 것 같고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그런 것들 줄지는 않지만 앞으로 서서히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